NH농협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농협은행은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CBDC 모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날이 영업 손실 3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날은 2022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1,459억 원, 영업 손실 33억, 단기 순손실 1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 USD와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인 커널랩스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커널랩스는 지난 5월 루나 테라 사태가 벌어진 뒤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약 2배 이상 인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연결된 해커들이 올해 디파이 플랫폼에서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얼리시스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은 1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중지제도가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출시 전 관련 합법성을 사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암호화폐는 은행과 고객에게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알파벳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블록체인 회사에 15.6억 달러를 투자해서 블록체인 분야 투자하는 상장사 중에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블랙락은 3차례에 걸쳐서 11.7억 달러, 또 모건 스탠리가 2차례에 걸쳐 1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삼성은 13차례에 걸쳐서 9.79억 달러를 투자해 참여한 펀딩 라운드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농협은행은 CBDC 대응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CBDC 모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일럿 시스템 구축으로 한국은행 CBDC 도입 시 블록체인 플랫폼과 전자지갑을 활용해 원활한 유통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융권 최초로 이더리움 계열과 하이퍼레저 블록체인 플랫폼 두 종을 구축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농협은행은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NFT, 스테이블코인, 멀티자산 전자지갑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모델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날이 영업 손실 3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다날은 2022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인 1,459억 원, 영업 손실 33억 원, 단기 순손실 17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거시경제 침체와 페이코인 서비스의 추가 심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다날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보유한 금융자산 가치가 하락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FIU는 페이 프로토콜의 페이 코인을 활용한 기존 결제 서비스 사업 구조에서 페이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다날과 이 다날 핀테크가 암호화폐 매매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페이 프로토콜은 사업 구조를 변경해서 현재 추가 심사를 받고 있고 페이 코인 사업의 영업과 제휴 활동은 제한됐습니다. 이와 함께 거시경제 침체와 맞물리면서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산 암호화폐 테라 USD와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권 대표는 한 암호화폐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다면서 귀국 계획을 부정한 바 있었는데요. 이 인터뷰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찍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 대표의 국내 로펌 선임은 권 대표가 귀국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다만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남부지검 측은 해당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인 커널랩스가 테라와 루나폭라 사태 이후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조계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커널랩스는 지난 5월 테라와 루나 사태가 벌어진 뒤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약 2배로 올렸는데요.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인 커널랩스는 테라폼랩스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로 테라와 루나의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폭락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회사가 시가총액 약 48조 원이 증발한 사건 이후 오히려 돈잔치를 벌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의 입단속을 위해서 월급을 두 배로 올려줬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해고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 직원 중 일부는 루나 사태 전 루나 코인을 매도해서 거액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커널랩스 측은 급여 인상은 내부 입단속이나 권 대표와 무관한 자체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디파이 플랫폼에서 약 1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인얼리시스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암호화폐 전체 피해 금액은 19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2억 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브릿지 프로토콜인 노매드의 1억 9천만 달러 피해 등 8월 들어 발생한 해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체인얼리시스는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해킹 피해 상당 부분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도난당한 자금의 급증에 기인한다고 내다봤는데요. 도난당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라자루스처럼 북한과 연계된 악덕 행위자에 기인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올해 10억 달러를 훔쳤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출시 전 관련 합법성을 사전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암호화폐는 은행과 고객에게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암호화폐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한 상대적 미숙함과 사이버 범죄, 그리고 자금 세탁 리스크, 소비자 보호 위험, 금융 안전성에 대한 위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감독하는 은행은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을 경우 관련 합법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연준 감독 부처에 리스크 관리 시스템 그리고 통제 설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연준은 암호화폐 관련 은행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저 출신 존 하리스완 비트코인 상무가 최근 에세이를 통해서 월스트리트에서 비트코인 채택이 저조한 이유는 건전화폐와 암호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전통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전화폐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금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